송로가, 송로가. 저 SBS 인턴 PD 신성록이에요. 뭐야? 너 방송 중이야? 안녕하세요, 한지민 씨. 안녕하세요, 한지민 씨. 뭐야? 예고도 없이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지민 씨, 일단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잠깐 통화 되세요? 끊어. 지민 씨, 잠깐만요. 지민 씨. 뭐야? 잠깐 통화 되시잖아요. 난 너가 술 취한 줄 알았다, 야. 제가 또술 취해서 그래요, 지민 씨. 너뭐 하는 거야? 집사불체? 예, 집사불체라는 프로그램의 인턴 PD인데요, 지민 씨. 지민 씨. 예. 지민 씨가 이렇게. 제가 지금 사부로 우리 한지민 씨를 나를? 제가 모시고 싶은데. 벌떡 일어났는데 나를 무슨 사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우리 지민 씨, 집사불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여배우들 뭐 이영애님, 그다음에 손예진님 나오셔서 굉장히 또 내가.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 지민 씨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계신가요? 너 이렇게 나를 모르는데 뭘 초대를 해? 아니요, 제가. 무슨 드라마라고? 야, 이런 법이 어딨어? 아니요, 지민 씨, 이거는 그걸 제가 몰랐네. 시청자분께 좀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저기,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 수상하셨고요. 네. 황금 촬영상, 시상, 최우수 여우주연상. 이런 어떤 지금 배우 인상으로서 어떤 지금 정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자취를 저희가 이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발자취? 봐도 써야지. 제가 친구지만 평소에 또 존경함으로써 또 저희 사부로 한번 모셔가지고 너또 진짜 방송 잘하는구나. 방송쟁이 다 됐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제가 한 번쯤은 진짜 지민 씨 연기하는 모습 외에도 다른 모습도 연기하는 외의 모습 보이면 큰일 나. 무슨 말이야. 너 진정으로 날 생각하는 거 맞아? 니즈가 안 맞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지민 씨가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이죠. 막말을 못 하겠네. 막말을 못 하겠네. 지민 씨, 그리고 출연료 부분은 제가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립니다. 출연료 부분은 제가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기 때문에 그럼 언제 나오실 거예요? 대박. 아우, 덥다. 그러니까 뭐꼭 지금 지민 씨가 절대 출연 안 해도 되지만 지민 씨가 출연 안 하시면 저는 입사를 못 하기 때문에 지민 아, 씨가 여기 그래? 발자취만 한번 남겨주신다면 저희는 뭐 굉장히 프로그램이 영광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지만 네 내가 문자 할게, 송노가. 오 오. 알았지? 6도 문자. 아니야. 진짜 통화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지민아. 그래, 끝나고 연락해라. 끝나고 연락해라. 야, 이거는 크게 혼날 아니, 예정이다. 모두 다 조심히 일단 녹화 잘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지민아, 네. 잠깐만 끊지 말고, 지민아. 지민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 너도 참 애쓴다, 야. 지민 그래. 씨, 감사해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네.